농사왕 재배맨! 안녕하세요, 농사왕 재배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토마토 가시 작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. 특히 장목반 회원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. 장목반 중에서는 제가 토마토 씨앗을 빨리 뿌린 편이어서 이제 다른 장목반 회원분들의 가시 작업이 남아있는데요.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도리겠죠. 오늘은 도와주신 은혜를 갚으러 품앗이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. 내가 순이네 품앗이 해준 것을 잊지 마. 알았어. 나도 다음에 영인의 반에 커서를 줄게. 바로 가보시죠. 얘 찌르고 칼 네. 여기서 이렇게 쓸까? 아 그냥 네. 위에 들어가래. 원래 요 여기 잡으면 안 된다고. 누가? 그럼에도 무려 3일이나 걸렸네요. 이 제가 키운 것보다 더 잘 자란 것 같아요.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꼭대기 와서 그걸 해? 무섭지 않아? 고라니 많지. 고라니 우는 거 전에 들었어? 예, 네, 고라니. 깨끗 소리 지르지. 수된 마리가 막 울더라고. 여러분, 고라니가 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이렇게 옵니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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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보시죠. 그럼 돼지도 거기 많아. 옛날에는 거기 또 호랭이도 있다고 했어. 와, 그래서 많이 했다. 품앗이를 다녀왔습니다. 일을 도와드리려고 간 건데 제가 배워온 게 많아서 어째 제가 도움을 받은 느낌이네요. 다른 농장에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도움을 먼저 받아서 그런지 얼른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재밌게 일하다 온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악뢰가 자주 오갔으면 좋겠네요. 근데 내 농장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쩌지?